2022년 한 해 동안 제일 많이 사용했던 쿠션이요. 혹시나 단종될까봐 두려워서 들고 온 제품이고요. 가을 뷰티 여러분 저 한 번만 믿어봐요. 진짜 너무 예쁘다니까요. 저는 한 3통? 3통, 4통째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이자 포토그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최실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오랜만에 혼자 찾아왔는데 왜 혼자 나왔냐면요, 많은 분들이 또 댓글로 가을뮤트 파우치 사와달라는 요청이 또 쇄도해서 제가 또 들고 왔습니다. 이전에도 파우치를 두 번이나 털었었는데 또 2년 만에 털어보는 파우치네요. 이제 2년 주기로 파우치를 벌써 세 번째 털고 있는데요. 아, 영상에서 이미 많이 보셔가지고 이제 직업템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진짜 너무 잘 써가지고 놓칠 수 없이 갖고 왔기 때문에 네,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협찬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 제 돈 재산입니다. 다 제가 돈 주고 산 제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셔도 돼요. 영상 끝에는 제가 이거는 떨어지면 재구매한다, 아니면 이거는 진짜 없으면 안 된다 싶은 제품 탑3까지 꼽을 거니까 끝까지 스킵 없이 봐주셔야 돼요.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는 가을 웜톤 뮤트 타입이고요. 피부가 가을 뮤트치고는 조금 밝은 편이어서 이제 중명도부터 고명도까지의 스펙트럼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베이스 제품들부터 보러 가실까요? 제 파우치 털러 가시죠. 이거는 뭐 아이소이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거라서 뭐 전혀 뭐 노출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쓰고 있는 파우치고요. 이거를 공개를 좀 해볼게요. 짠! 그럼 정보가 많죠? 이제 하나씩 소개해드릴 건데 일단 베이스 제품부터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파운데이션은 요겁니다. 디올 포에버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 이거는 호수는 0N. 네, 요거를 쓰고 있고요. 얘는 이제 컬러 자체는 채도 떨어지는 주황 컬러고요. 고커버의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좀 얇게 살짝 화사한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묻어남도 심하지 않고 좋아요. 굿! 이거는 파운데이션은 아닌데 워낙 유명한 템이죠. 뒤트리 어반 쉐이드 커버핏 앤 선. 아주 살짝 커버력이 있는 톤업 선크림? 딱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마스크를 쓰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뭐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거를 열심히 발라봐야 그렇게 소용이 없는데, 또 민낯에다가 눈화장만 하자니 그것도 조금 이질적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 그냥 요거 하나 바르고 그다음에 아이 메이크업 바로 그냥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촉촉하고 건조함이 많이 느껴지지 않는 제품이어가지고 그냥 파데프리 선크림 찾으셨는데 또 너무 커버력 없는 건 좀 싫다 하시는 분들 요거 추천드릴게요. 쿠션도 하나 놓칠 수 없죠. 짠! 약간 더러운데? 요거는 V&A 롱웨어 쿠션 파운데이션 1호 페어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이것도 엄청 좋다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냥 속눈썹 치고 한번 사봤거든요. 근데 2022년 한 해 동안 제일 많이 사용했던 쿠션이요. 쿠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를 제일 많이 썼어요. 왜냐면 일단은 커버력 좋고요, 지속력 괜찮고 무너짐도 괜찮고, 그리고 솔직히 마스크 묻어남은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마스크 묻어남 없는 쿠션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피부 표현 예쁜 쿠션은 이것만 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잘 쓰고 있고요. 얘가 21호의 주황 컬러인데 저한테는 뭐 엄청 붉거나 그렇지는 않아서 괜찮게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피부 밝은 가을 뮤트라고 해서 이거를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제 피부 톤에, 피부 밝기에 맞아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앞면 다 써서 뒤집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거 다 쓰면 리필 살 거예요. 베이스 제품은 이렇게 소개해드렸고 이제 브로우 제품을 소개 좀 해드릴게요. 브로우는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제일 잘 쓰는 거 세 가지 이렇게. 이거는 제가 염색을 자주 하기 때문에 염색되어 있는 모발 색깔에 따라서 골라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머리 색깔이 밝아졌을 때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요거 저는 그레이 브라운 컬러가 되게 마음에 드는데, 요거는 이제 자연 모발이신 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어두운 염색 하신 분들이 너무 어둡게 쓰긴 싫다, 블랙은 좀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최근에 제가 구매한 제품인데, 홀리카홀리카 원더 드로잉 스키니 아이브로우 애쉬 브라운 컬러예요. 스키니 브로우를 제가 또 좋아하는 게 눈썹 이렇게 한올한올 그리기가 너무 편해가지고 저 꼬리 그릴 때나 이럴 때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 얘는 여기에다가 붙여도 괜찮고 아니면 여기에다 붙여도 괜찮고, 그래서 얘는 뭐 필수적으로 그냥 같이 궁합이 좋은 템으로 같이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노랗지도 붉지도 않은 딱 예쁜 애쉬 브라운 컬러예요. 궁금해하실 만한 섀도우를 추천해드릴 건데, 자 왜 안 나오나 했죠? 짠! 저 구멍 뚫린 거 보이세요? 2년 전과는 너무 다른 비주얼. 2년 전에 이제 제 파우치 영상에서 한번 추천을 드렸던 제품인데, 혹시나 단종될까봐 두려워서 들고 온 제품이고요. 자, 홀리카홀리카 보고 계신가요? 진짜, 아니,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거 부러진 거? 부러졌는데 그냥 들고 다녀요. 이거는 제가 2년 내내 사용하고 좋아가지고 또 산 거예요. 또 샀는데 또 이만큼 파여가지고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는 거를 이거 들고 다니는 건데, 이렇게 무펄로만 4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팔레트가 일단 흔하지도 않을 뿐더러 버릴 색도 없고 얘 하나로 그냥 메이크업 끝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뭐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발라주고 있어요. 근데 얘를 제일 많이 써요. 얘는 뭐 쉐딩 컬러로 써도 괜찮고, 따로 아이브로우 안 들어오고 왔을 때 이거 아이브로우로 써도 괜찮고, 뭐 쓰지? 싶을 날은 그냥 무조건 이거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리고 저희 컨설팅 때도 가을미트 타입 나왔다, 무조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아 짠! 네 여러분들,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금쪽이는 왜 가을웜이 좋아. 네 이름부터가 가을웜을 언급했잖아요. 안 살 수 없죠. 제품 출시 전에 이미 받아봤던 제품인데, 제가 그거 보고 이제 완전 반해가지고 출시될 때까지 존버를 했다가 이제 바로 구매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가을 뮤트랑 딥타입 모두한테 추천드리는 팔레트고, 얘가 막 사실 회기가 얘만큼 돌진 않거든요. 보시면 얘가 더 회색이고 얘가 좀 회기가 많이 돌진 않는데, 저한테는 솔직히 채도는 조금 올라오긴 해요. 근데 이렇게 튀거나 이러진 않아가지고 유튜브 촬영할 때 많이 쓰고 있고요. 오늘도 이걸로 메이크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 베이스부터 뭐 눈 밑에 글리터라든지 뭐 포인트 메이크업 아이라인까지 다 할 수 있어서 구성 자체를 너무 잘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네, 마지막은 입큰의 웜 프레스트입니다. 저 솔직히 이거는 뭐 그냥 데일리예요. 여러분 여행 갈 때 이제 딱 하나만 챙긴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 하나 딱 챙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엄청 밝은 것부터 뭐 눈 밑에 글리터라든지 아니면은 음영 그리고 뭐 쉐딩 그리고 요거 아이라이너까지 다 할 수 있는 팔레트여가지고 이 활용도가 진짜 진짜 높은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섀도우를 다 추천해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마스카라 요거 어머 민망해라.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이고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여러분, 제가 진짜 아끼고 아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파우치에서 손소독제가 터졌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렇게 벗겨진 겁니다. 솔직히 아직까지 막 진짜 인생 마스카라다 싶은 거를 발견을 못했거든요. 근데 왜냐면 저는 뭘 발라도 속눈썹이 다 처져요. 그래서 진짜 슬픈 직모 속눈썹의 소유자인데, 이거는 유지력이 그래도 꽤 괜찮은 편이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이름 자체가 컬픽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눈썹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상위권 안에 들었던 제품이라서 제가 얘를 좀 많이 썼던 거고, 1년 동안 좀 많이 썼고요. 요즘은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제품이 있어요. 뭐냐면 짠! 요겁니다. 비샤 울트라 파워프루프 마스카라 요거예요. 얘보다 얘가 더 표현력이 예뻐요. 깔끔한데 없어 보이지도 않고 적당히 이렇게 좀 뭉쳐져가지고 이렇게 뭐랄까요, 약간 요즘 스타일 뭔지 아시죠? 이렇게 가닥가닥 딱 예쁘게 들어가는 그런 마스카라예요. 그래서 요거는
가격도 저렴하고 저는 이거 재구매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굳었다 싶으면은 하나 더 구매하려고. 이거는 근데 제가 지금 3개월 정도 사용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꽤나 발림성도 뭐 괜찮고 뭉치게 발리는 것도 딱히 없고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짜 단종되면 안 돼요. 이거 제가 또 새로운 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잘 쓸 예정입니다. 아이라이너 보여드릴게요. 릴리바이 레드 929 서바이벌 펜 라이너 2호 애쉬 브라운 3호 애쉬 토프 이고요. 얘는 클리오 샤프 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다크 브라운 컬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데일리로 제일 많이 사용해주고 있는데요. 솔직히 겨울 다크 타입을 제외한 모든 타입들은 블랙보다는 브라운을 더 추천을 드리긴 해요. 근데 이제 뭐 쿨 브라운이냐 뭐 웜 브라운이냐 붉냐 노랗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블랙 아이라이너를 사용하지 않고요. 다크 브라운 컬러 아이라이너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요거 애쉬 브라운 컬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3호 토프 애쉬 토프는 왜 샀냐면요. 1 플러스 1인데 이 애쉬 토프 컬러도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진짜 그 요즘에 나오는 그림자 아이라이너 아시죠 여러분? 요즘 좀 핫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언더 삼각존 잘 번지시는 분들 하시기에도 괜찮고 아니면은 눈썹에 한올한올 약간 빈 부분 채워주거나 할 때도 괜찮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3호 애쉬 토프도 은근히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블러셔 보여드려야 되겠죠? 이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인생 대존예. 진짜 미쳤어요. 이거 테스트해보자마자 뭐 바로 구매 그냥 갈겼거든요. 그냥 그날 바로. 이거는 진짜 가을뮤트 여러분 저 한 번만 믿어봐요. 진짜 너무 예쁘다니까요. 그냥 뭐 말린 장미?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발랐을 때 채도도 너무 높지 않게 적당하고 너무 노랗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불타는 고구마 되지 않고요. 그냥 예뻐요. 근데 가을 분들한테만 예쁘겠죠, 당연히. 이거는 제가 그냥 데일리로 또 정말 잘 쓰고 있고 뭐 영상 촬영할 때도 잘 쓰고 있고 네, 예뻐요. 그냥 이거 바르면 되게 사람이 생기 있어지는 게 완전 예쁩니다. 이렇게 보면 생기 1도 없는데 이거 안 갖고 나올 수 없죠. 이거는 뭐 말이 따로 필요 없죠. 더 말하면 입이 아프죠.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은 영상도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그거 보시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블러셔 뭐냐고 물어보셨을 때 대부분 바르고 있던 게 요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정적인 블러셔다 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딱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딱 봤을 때 뭐야 섀도우야? 쉐딩이야? 막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이거 가을이신 분들이 바르면 진짜 적당하게 안정적이면서 살짝 생기 있고 가을 딥, 가을 뮤트 분들 다 추천을 드리는 제품이고요. 이거를 저는 섀도우로도 진짜 많이 써요. 그냥 뭐 귀찮은 날 있잖아요. 얘를 베이스로 깔고 1, 2, 3 순서니까 1, 2, 3 순서대로 섀도우 바르고 그냥 블러셔로 섞어 바르고 하면 끝! 그래서 좀 바쁜 날은 이걸로 섀도우 할 때도 많습니다. 트렌치 라떼가 이겁니다. 약간 또 결이 다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제가 영상에서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보면 진짜 누디하지 않아요? 이게 저한테는 조금 화사하게 올라오는 제품이긴 한데 아마 저보다 피부가 어두우시거나 뭐 22호, 23호 이하이신 분들은 아마 발색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네, 저한테는 그냥 이 로지 브리즈의 살짝 밝은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좀 더 밝아요. 그래서 봄, 여름에 약간 화사하게 쓰고 싶을 때 이거 되게 많이 썼던 제품이거든요. 가을이신 분들이 아, 나 봄 느낌 내고 싶다면서 이제 막 봄 거 막 코랄이나 막 살구나 이런 걸 쓰시면 발색이 안 되거나 뜨니까 봄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실 때는 이런 걸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봄 거 갖다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약간 좀 차분한 봄 느낌 나는 거 그런 걸 쓰시는 게 더 낫겠죠? 그리고 뭐 쉐딩은 사실 뭐 컨설팅 오시는 분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뭐 웜톤 쉐딩, 쿨톤 쉐딩 저는 웜이니까 웜톤 쉐딩 써야겠네요 막 이러시는데 사실 쉐딩은 웜쿨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거 쓰거든요. 페리페라 잉크 브이 쉐딩 3호 헤이즐 그레이 요거 쓰는데 피부에 그림자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채도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 피부에 채도가 높으신 분들은 얘가 잿빛으로 올라올 거고 높지 않은 분들은 이런 걸 쓰시면 됩니다. 너무 채도 높지 않은 애들. 그래서 저는 피부에 채도가 높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요거 헤이즐 그레이 컬러 잘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립. 여러분들이 립을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립은요 일단은 좀 많아요. 근데 일단 첫 번째 연말 결산 영상에서 나왔었죠? 네, 이거 제가 먼저 샀는데 대표님이 저보고 손민수 하신 겁니다. 이거가 진짜 너무 예뻐요 여러분. 진짜 예뻐요. 브라운에 로즈 한 방울 섞인 딱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가을 뮤트 타입한테는 되게 안정적인 느낌, 좀 차분한 느낌이고 가을 딥 타입한테는 진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컬러 보시고 이제 대표님도 구매하셔가지고 컨설팅 때 추천을 많이 나가고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에 입큰! 이거죠. 저희가 만들었던 제품. 입큰 워터 피쉬어 틴트 5호 누디 피칸. 아, 뭐 말해 뭐예요. 이거 진짜 사무실, 책상, 가방, 뭐 주머니 맨날 넣어놓고 다니는 제품이고요. 컬러도 컬러인데 아, 일단은 제형이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일단은 묻어나지 않고 뭐 빨대나 뭐 마스크나 이런 데 묻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랑 지속력 부분에서 가장 만족스러웠고요. 요거랑 저는 이거 가을 딥 거 카카오 시럽 요것도 많이 쓰고 있기는 한데 얘는 이제 보통 제가 유튜브 촬영할 때 왜냐면 얘가 티가 안 나거든요 영상에서는. 그래서 요거를 많이 바르고 데일리로 많이 바르는 거는 요거 누디 피칸입니다. 그 다음에 뭐 요거 이거는 피틴트 스웨이드 10호 나이트폴. 이거 제가 추천드린 거 보고 따라서 구매하신 고객님들이 꽤 많이 오셨거든요. 저도 이거 샀어요 막 이러시면서. 근데 이것도 네 진짜 센세이션한 컬러였죠. 진짜 유니크해요. 얘가 적당한 회기가 돌면서 너무 노랗지도 않고 적당히 안정적인 명도로 진짜 그냥 편안하게 어우러지는 템이라서 저도 잘 사용하고 있어요. 얘는 발랐을 때 실물이 진짜 예쁘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은 이걸 보고 어둡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바르면 진짜 예뻐요. 그래서 고객님들한테도 제가 추천드릴 때도 일단 발라보세요. 일단 발라보시고 그 다음에 피드백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일단 발라보시면 거의 다 가을이신 분들은 생각보다 예쁘네요? 이런 반응들이 많아서 이거 제품들 많이 추천드렸어요. 롬앤 두 가지 소개시켜드릴게요. 롬앤 주쉬 레스팅 틴트 똑같은 라인이고요. 하나는 20호 다크 코코넛, 하나는 23호 누카다미아. 이 두 가지 컬러를 데일리로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민낯 필수템, 제 휴무 필수템이에요. 이 누카다미아는 진짜 MLBB예요, 저한테는. 정말 그냥 살짝 생기만 올라오는 정도여서 그냥 민낯에 살짝 컬러 립밤 발랐다? 딱 그런 느낌이어서 예쁘고요. 그리고 요거 다크 코코넛이 좀 더 어둡기는 한데 이거는 더 안정적이에요. 이거는 뭐 메이크업을 약간 해줬을 때도 잘 바르고 있는 제품입니다. 유독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롬앤 틴트들을 좀 더 빨리 쓰는 것 같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얘네들은 좀 약간 떨어질랑 말랑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쿠팡에서 주문하는 제품이에요. 이거 누카다미아는 저는 한 3통? 3통, 4통째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제품은 요거 페리페라 잉크 무드 매트 틴트 15호 킹 뮤트라슈 컬러입니다. 이거 그 금쪽이 팔레트 나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 그 팔레트랑 같이 구매했던 제품이거든요. 진짜 한결같은 취향 어쩔? 이거는 회기가 꽤나 많이 도는 제품인데 뭐 저한테는 회색으로 하나도 안 보여요. 항상 페리페라는 쨍한 거 많이 나오는 브랜드? 뭐 밝은 거 많이 나오는 브랜드? 이런 인식이 있어서 페리페라는 내게 하나도 없군 막 이랬었는데 작년에 이제 도토리 컬렉션으로 제가 인식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너무 흔치 않고 예쁘니까 앞으로 이런 제품들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진짜 완전 소장같이 있어요. 이거 저한테는 완전 누드립 MLBB. 그래서 이거 단독으로 발라도 예쁘고 얘랑 뭐 다른 제품들이랑 그라데이션 해도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얘랑 이거 입큰에
카카오 시럽 요거랑 같이 발라줬어요. 그래서 요거 안쪽에다 바르고 약간 말려준 다음에 요 킹뮤트라쉬로 그라데이션 해주면 이 두 개 조합도 너무나 예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립 제품은 아 샤넬 나왔으니까 또 디올이 나와줘야죠. 얘는 디올 어딕트 립틴트 421호예요. 제가 여름에 면세점에서 해외여행을 갔다가 아 괜찮은 틴트 없나 하고 둘러보던 와중에 디올 틴트를 발견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그때 들고 갔던 제품들이 엄청 지속력이 막 짱짱한 제품들이 아니었는데 아 물놀이 할 때 입술이 다 지워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속력 좋은 거 없나? 괜찮은 거 없나? 하던 중에 디올에서 발견한 제품이에요. 외색은 이제 베이지스럽거든요. 여기 이렇게 딱 보면은 얘는 되게 베이지스러운데 팁에서 보이는 컬러는 발색하면 아무래도 틴트 그 특유의 제형 때문에 물틴트 제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레드 기운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레드 브라운스럽게 올라옵니다. 아 그 다음에 뭐 얘네들은 잡동산인데 이거는 제 뷰러. 그 다음에 컨실러 얘도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이거 루나 컨실러고요. 글리터 궁금해하실까봐 이렇게 두 개 들고 왔는데 이미 영상에서 제가 아마 이거는 그 대표님이랑 그 바꿔서 메이크업하는 그 영상에서 아마 나왔었던 거. 이거 이글립스 라이블리 리퀴드 글리터 섀도우 위스키빔 컬러. 얘가 엄청 진짜 황금 같은데 바르면은 막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뻐요. 적당히 골드골드해서 예쁘고 요거는 피치씨 샴페인 아이 글리터 로즈 코랄. 이것도 적당히 딱 그 로즈 골드 빛이어가지고 예쁘긴 한데 솔직히 입자가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오늘 제대로 꾸꾸 오늘 좀 화려하게 빡 느낌 좀 줘야겠다 그럴 때 이제 발라주는 제품이긴 해요. 그래서 뭐 영상 찍을 때 가끔씩 바르고 특별한 약속 있을 때 가끔씩 바르는 제품. 얘가 조금 더 데일리로 많이 쓰는 제품입니다. 이렇게가 이제 제 파우치에 있던 제품들인데요.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탑3를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내 파우치에 없으면 안 된다 싶은 템을 골라야 되겠죠? 아 너무 어려운데 일단 이거 제가 두 번이나 갖고 나온 데는 이유가 있겠죠? 요거 홀리칸 마이페이브 아이섀도우 팔레트 트러플.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이거 없으면 진짜 우울할 것 같아요. 이거 단종시키지 말아주세요 제발. 이거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서 이거는 탑3 안에 꼭 들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블러셔 부분 뮤드 플러터 블러셔 5호 로지 브리즈 컬러. 요것도 되게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사실 뭐 입쿤 거랑 비슷하게 비등비등하게 잘 쓰고 있긴 하지만 요게 조금 더 생기를 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약간 더 사계절스럽지 않나 싶어서 요거를 꼽아봤고요. 그 다음에 립 중에서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걸로 갈게요. 입큰? 네. 요거 입큰 워터핏 시어 틴트 누디 피칸 요겁니다. 그래서 요렇게가 제 탑3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립 제품은 얜 진짜 이런 제형에 이런 컬러는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쟁여야 되는 템. 얘도 얘 지금 아까 발색해놓은 거 픽스가 됐거든요. 보시면 안 지워져요 여러분. 안 지워지고 묻어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 시국 필수템이기 때문에 요렇게 세 가지 제품들을 탑3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사실은 더 많은데 영상이 그러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잘 쓰는 템들로만 추려왔어요. 저랑 이제 타입이 비슷하시거나 아니면 피부톤이 비슷하시거나 뭐 아니면 사용하는 제품들이 겹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원하시면 손민수 해보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피부 컨디션 안 좋은 날 있죠. 그날은 무조건 벌써 몇 통째 쓰고 있고요. 솔직하게 말하면 요즘 매일 출근할 때 이거 씁니다. 재구매이사 200% 있고요. 제발 브랜드들 이거 많이 만들어주세요. 이런 팔레트. 안녕하세요.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이자 교육실장을 맡고 있는 해실장입니다. 오늘은요 대표님하고 최실장님이 없이
저 혼자 단독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 떨려요. 오늘은 바로 제 파우치 털기를 진행할 건데요. 다 제 돈 재산으로 광고 일절 없고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더 해드리자면 저는 겨울 다크 타입이고요. 피부는 20호에서 21호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펙트럼은 이제 겨울 다크 안에서도 가장 좀 더 차가운 뭐 네이비나 블랙 이런 계열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댓글에 겨울 다크 말고도 겨울 브라이트템들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쓸 수 있는 겨울 브라이트템들도 한번 같이 가져가 봤으니까요. 오늘 겨울 쿨톤 분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파우치 털러 가보실까요? 제가 실제로 여행을 다닐 때나 이제 이렇게 메이크업을 밖에서 해야 될 때 꼭 들고 다니는 파우치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제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너무 지저분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베이스 제품부터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이제 복합성 피부고요. 수부지 피부고요. 그래서 너무 또 윤광 피부를 하면은 기름 때문에 화장이 금방 무너지고 그렇다고 매트라더니 얼굴이 너무 건조해서 피부 표현이 예뻐지지가 않아요. 랑콤 땡이돌 파운데이션 P501이에요. 이 파운데이션은 핑크 계열부터 밝은 주황 계열까지 해당하는 컬러로 제 피부에 딱 적당하게 화사한 느낌이에요. 20호에 가까울 때 가장 많이 쓰고요. 이 제품은 이제 제형이 매트 제형이에요. 근데 이제 되게 가볍게 밀착이 돼서 막 얼굴이 막 찢어질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하거든요. 되게 두껍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세미 매트 표현을 되게 선호하는 편이라서 더분에 물먹인 스펀지와 함께 잘 쓰고 있어요. 그렇게 썼을 때 잘 벗겨지지도 않고 지속력이 정말 좋아서 파데 자체 색상을 봤을 때는 제 피부보다는 살짝 핑크기가 감돌긴 해요. 근데 그래도 이제 화사하게 연출하고 싶은 날에는 꼭 이 제품을 바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또 잘 쓰는 파운데이션은 에스티로더 퓨처리스트 파운데이션 EC0. 분류를 하자면은 채도 떨어지는 주황에 속하는 파데예요. 이 파데 자체가 채도가 높지 않아가지고 이제 극단적으로 노랗거나 극단적으로 푸른 이제 핑크이신 분들한테 제외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잘 쓰고 있는데요. 컨설팅 때도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이제 촉촉한 제형이긴 한데 엄청 과하게 막 윤광 차르르 막 이런 제형 아니어가지고 피부에 올렸을 때 진짜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제형도 좋고 컬러도 워낙에 잘 맞다 보니까 피부 컨디션 안 좋은 날 있죠. 그날은 무조건 이 파운데이션 사용하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또 가볍게 유행하는 게 메이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운데이션 말고 또 이제 잘 쓰는 게 바로 이 바비 브라운 컨실러입니다. 꾸덕하고 막 잡티가 감쪽같이 사라진다 이런 컨실러는 아닌데 이제 제형이 파운데이션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가볍게 진짜 살짝 올리고 톡톡톡 펴바르면은 파데로 피부 표현한 것 같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요즘 매일 출근할 때 이거 씁니다. 루나의 이 더 컨실러도 같이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색상은 여기가 루나가 조금 더 창백하고 이제 바비 브라운 컨실러가 조금 더 채도 떨어지는 주황에 가까운데요. 저는 이제 왜 같이 쓰냐면 루나가 바비 브라운보다 커버력이 좋아요. 바비 브라운으로 먼저 전체적으로 살짝 깔아주고 그 다음에 유독 진한 잡티에는 루나를 한 번 더 얹어줘서 요즘은 출근할 때 또 너무 밉낯으로 눈화장만 할 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 컨실러로 피부 표현을 해서 이제 출근 시간을 조금 절약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이 제품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먼저 브로우부터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삐아의 아콘 그레이 컬러를 잘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출시 전부터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썹이 진짜 진해요. 그래서 잘못 올리면은 이 금방 짱구 눈썹이 되거든요. 자, 눈썹이 이렇게 까만데 여기 위에다가 검정색 브로우를 쓰기에는 또 너무 진해지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고 또 노란기가 많이 감돌지 않는 브라운 열심히 찾아 헤맸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마음에 드는 컬러가 출시되어서 너무 좋아요. 요즘 아주 잘 쓰고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섀도우 아이 팔레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지겹죠? 자, 근데 여행 갈 때 딱 하나만 챙겨야 된다 하면은 아 당연히 이 큰 퍼스널 무드 올 팔레트 쿨프레스를 챙길 수밖에 없어요. 이 팔레트 하나로 이제 뭐 음영, 블러셔, 하이라이터, 애교살, 아이라이너까지 다 할 수 있어가지고 아 활용도가 정말 정말 높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팔레트 안에서 여기 5번, 8번, 9번 컬러 순으로 쓰는 거를 제일 좋아하고요. 2번, 3번, 5번 합쳐가지고 블러셔도 자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4번으로 하이라이터까지. 그래서 이 팔레트 하나면은 메이크업이 바로 완성이 되어요. 이것저것 꺼내기 싫고 하나로 끝내고 싶다 하는 날은 꼭 입 큰 팔레트를 쓰고 있답니다. 컨설팅 때 진짜 이런 팔레트 너무 많이 필요하거든요. 제발 제발 브랜드들 이거 많이 만들어주세요. 이런 팔레트 보시면은 왼쪽 컬러가 7번이고 오른쪽 컬러가 5번이에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7번이 조금 더 따뜻하죠. 5번이 훨씬 더 보라보라한 느낌이에요. 아 참고로 눈가 발색이 시간이 지나면 노래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보라도 눈가에 올렸을 때 나중 되면 브라운이 되어 있기 때문에 5번을 주로 베이스로 쓰고 7번은 딱 삼각 언더존에만 같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랑 눈가 발색 비슷하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려요. 자 그럼 이제 보라보라한 무드가 살짝 질렸다 하는 겨울 다크분들 우리 삐아에서 또 이렇게 쿨누드 팔레트가 출시되었어요. 그래서 겨울 다크가 누드 팔레트를 쓸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출시되면서 제가 산 거고요. 이거는 출시 전에 제가 테스트로 사용했던 제품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플로 구성돼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베이스부터 음영까지 한 번에 다 할 수 있고 눈두덩이에 이제 살이 있는 편이라서 컬이 너무 많으면은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펄 제형을 가장 선호하는데 이 팔레트는 딱 무펄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아주 아주 만족스러워요. 베이스부터 음영까지 있기 때문에 이 팔레트 하나로 또 여러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품 개발할 때부터 애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입큰이랑 삐아랑 좀 비교한 컷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같이 보여드리면 확실히 입클이 조금 더 보라보라한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나는 쿨한 누드가 너무 좋아. 그리고 또 아 눈가 발색이 되게 노랗게 되는 스타일이시다 하면은 입큰을 조금 더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 난 내추럴한 무드가 좋아. 누드한 핑크 누드 나도 써보고 싶어 하면은 삐아 팔레트 선택하시는 걸 또 추천드립니다. 전 둘 다 좋아요. 하나 포기할 수 없어요. 다음 아이 제품은 우리 또 이제 속눈썹으로 넘어가야겠죠? 저는 항상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같이 쓰는데요. 먼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샤의 픽서. 저 속눈썹이 정말 직모예요. 컬링 마스카라를 써도 눈썹이 아주 축축 처지는 스타일이어서 픽서를 꼭 함께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픽서도 잘못 쓰면 하얗게 떡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근데 미샤 픽서는 제가 지금까지 써본 픽서 중에서 많이 발라도 떡지거나 막 하얗게 변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정착한 아이템이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완전 갓성비템이에요. 재구매이사 200%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또 뮤드 마스카라 맨지님 영상 올라올 때부터 되게 관심이 있게 봤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 사람들 다 같이 내부 공구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블랙 컬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솔이 굉장히 얇아요. 얇아서 저같이 눈두덩에 살이 많아서 마스카라 할 때 항상 찍히시는 분들한테 아, 너무 추천드려요. 잘 안 찍히고 또 잘 처지지도 않고 아주 마음에 들어서 이것도 역시나 재구매 의사 200%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로 요즘은 제일 잘 쓰고 있고요. 이 습한 날씨에도 처지지 않고 잘 쓰고 있다는 거 추천드려요. 블러셔로 넘어가 볼 건데요. 블러셔는 올해 한 상반기 동안 이례적으로 소비를 가장 많이 한 품목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블러셔를 정말 잘 안 사거든요. 근데 아 이번 상반기 동안 제가 새로운 블러셔를 무려 두 개? 거의 세 개 정도 샀다 보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아르마니 치크앤섀도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스토그래피 시장조사 하러 나가서 테스트 해보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구매 갈긴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이 겨울 다크 컬러가 특히나 이 블러셔 제품군은 진짜 시중에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찾아다니다가 발견을 했어요. 드디어 제가 이렇게 톤 다운된 퍼플 컬러를 찾게 되었는데요. 겨울 다크 타입 전부에게 추천하는 컬러로 피부가 밝은 겨울 다크 타입에게는 아주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피부가 어두운 겨울 다크 타입에게는 자연스럽게 화사한 느낌으로 발색되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치크앤 섀도우 제품으로 나온 거라서 눈가에 사용해도 예뻐요. 그래서 바쁜 출근 시간에 손이 가장 많이 가는 제품이랍니다. 자, 앞에 게 좀 더 톤 다운된 느낌이라서 사계절 두루두루 가장 안정적인 제품이라면, 이번에는 좀 여름 시즌에 찍는 파우치인 만큼 여름에 또 잘 쓰는 블러셔 두 가지를 또 가지고 왔어요. 자, 먼저 우리 롬앤 베러덴 치크 바이 누드 컬러예요. 저번에 출연한 영상에서도 겨울 다크 블러셔 중에 베스트로 뽑은 제품인데요. 아, 진짜로 잘 쓰고 있었어요. 확실히 여름이 오니까 자연스럽고 가벼운 메이크업을 더 자주 하게 되니까 이제 핑크 블러셔에 손이 더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홍조 때문에 이제 블러셔 잘 하지 않는 겨울 다크 분들께도 정말 추천드리고, 홍조를 눌러주는 효과가 있는데 또 여름 나이트 블러셔처럼 하얗게 발색이 되진 않으니까 꼭 테스트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 다음이 이제 또 VDL에서 최근에 나온 모브 헤이즈 컬러. 가장 최근에 구매한 제품인데요. 바로 구매하자마자 저의 데일리템이 되어버렸어요. VDL 이 치크라인에서 사실 유명한 거는 페이보릿 라벤더 컬러인데요. 페이보릿 라벤더는 저한테는 좀 따뜻하고 탁하게 발색돼요. 그래서 모브 헤이즈 컬러가 좀 더 차갑고 맑게 발색되어서 바르자마자 이거 내 거야 싶어가지고 바로 또 결제를 하게 된 제품이에요. 앞서 보여드린 바인누드와 모브 헤이즈가 저의 여름 데일리템 탑2입니다. 다만 두 제품 모두 피부가 밝은 겨울 다크분들에게 더 안정적으로 올라오니 참고 부탁드려요. 여기가 아르마니, 여기가 바인누드, 여기가 모브 헤이즈인데요. 보시면은 아르마니가 확실히 톤이 훨씬 다운됐죠. 그래서 이게 저한테 가장 안정적이고, 요 두 개는 그냥 제가 화사하게 쓰기 좋은 컬러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바인누드랑 이렇게 모브 헤이즈 비교했을 때 모브 헤이즈가 조금 더 차갑게 발색이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립을 이제 보여드리면은, 저의 경우에는 겨울 다크립이 당연히 가장 안정적으로 발색이 돼요. 근데 좀 피부가 타면은 좀 채도가 높아지는 스타일인데, 그럴 때는 몇몇의 겨울 브라이드 제품들도 좀 같이 쓸 수 있거든요. 지금이 딱 피부 채도 높아진 시기여가지고 겨울 브라이트 립들도 같이 갖고 왔는데 어떤 거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빠질 수 없는 제품이죠. 이거는 벌써 몇 영상에서 진짜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좀 지겹죠, 여러분. 하지만 정말 정말 잘 쓰는 제품이라서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저한테 가장 안정적으로 발색이 됐고, 오늘 발색한 립도 바로 크림슨 레이크입니다. 입술 컨디션에 따라서 그냥 매트하게만 쓸 때도 있고, 아니면 좀 립밤이랑 같이 추가해서 쓸 때도 있고요. 제가 제일 잘 쓰는 크림슨 레이크 버건디 컬러예요. 그래서 명도, 채도, 컬러 모든 게 다 가장 잘 맞아서 크림슨 레이크는 벌써 몇 통째 쓰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크러쉬드 체리 겨울 브라이트 타겟으로 나온 제품이죠. 근데 대신에 저는 아무래도 겨울 다크 타입이다 보니까 이거를 진하게 바르면 안 돼요. 딱 한 겹 얇게 발라줘야 훨씬 더 예쁘게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는 또 좋아하는 게 바로 허쉬드 로즈예요. 좀 눈화장이나 블러셔가 좀 진해졌다 하는 날 있죠. 그런 날 입술까지 막 채도 높으면 좀 과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 허쉬드 로즈로, 저는 또 이제 여름 매트 립 중에서도 너무 회색이 많이 가미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 큰 3대장 제일 많이 잘 쓰고 있답니다. 제형도 저는 오히려 요즘같이 습한 날씨에 가장 잘 어울리는 제형이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우리 겨울 브라이트 립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겨울 브라이트 립을 제가 모두 소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저는 일단은 마젠타나 퍼플기가 심하면은 안 돼요. 그거는 저는 딱 레드 립, 레드 립만 좀 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요즘 또 잘 쓰고 있는 게 바로 뮤드의 콜드 체리 컬러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쨍하죠? 딱 비교했을 때 겨울닷에 비하면은 명도도 확실히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저도 역시나 이 뮤드 이 제품도 너무 많이 바르면 안 되고 딱 얇게 포인트로 쓰고 싶을 때 이제 쓰게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 라카 프루티 글램 틴트 MB를 또 갖고 왔는데요. 아, 영상에 정말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와서 고민했는데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컨설팅 시에 겨울다크 고객님들한테 정말 많이 추천드리는 제품이고 또 저도 많이 쓰는 제품이어서 또 다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자주빛 레드 컬러인데요. 옆에 콜드체리랑 딱 비교했을 때 채도도 좀 더 떨어지고 명도도 더 어두운 거 보이시죠? 그래서 컨설팅 시 열의 아홉 분들한테 진짜 많이 쓰고, 저 역시도 오늘은 정말 립 실패하기 싫다 이럴 때는 자연스럽게 MB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샤넬 리벤치크 베리 부스트입니다. 이 제품은 이제 제가 겨울에 제일 애정하는 템인데요. 이것도 예쁘게 톤다운된 차가운 컬러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립 중에 하나인데 요즘은 치크로도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은 겨울 다크한테 치크로 쓰기에는 채도가 있긴 한데 제형이 너무 예쁘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촉촉하게 메이크업하는 날에는 이 제품을 입술하고 그냥 볼에 함께 발라주고 있답니다. 딱 보셨을 때 채도가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겨울 브라이트 분들이 치크로 쓰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겨울 브라이트 분들이 계시다면 이 제품 한번 치크해 꼭 발라봐 주세요. 잘 발라보시고 댓글에 어떠셨는지 한번 남겨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두 제품은 쿨루드 에디션 립 컬러들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삐안 워터 립스틱을 보여드릴게요. 톤다운된 플럼베리 컬러로 화사하고 혈색 도는 느낌으로 올라와서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 정말 잘 쓰는 립 중에 하나예요. 컬러 자체도 샤넬 베리부스터보단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고 습한데 또 너무 끈적이는 거 바르기 싫잖아요. 근데 입술은 또 건조해. 이럴 때 손이 되게 많이 가는 제품입니다. 샤넬이 가격대가 좀 있잖아요. 그냥 가볍게 쓸 걸 찾아 이러면은 삐아 제품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립 제품 추천인데요. 삐아 라스트 벨벳 틴트 40호 썸머로즈입니다. 이거 정말 자연스럽게 원래 입술색처럼 저한테 올라와요. 그냥 원래 입술색에서 진짜 살짝 혈색 도는 정도 찐 MLBB입니다. 요즘은 립 베이스로 자주 쓰고 있는데요. 이게 살짝 채도 있는 제품이랑 이렇게 섞어줘도 너무 예쁘고 아니면은 또 이제 컨설팅 시에 겨울 다크 타입은 립 베이스 어떤 거 써야 되냐고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 컬러 쓰시면 돼요. 이 컬러요. 저는 이 립 베이스를 먼저 깔고 콜드 체리를 안쪽에 톡톡 발라주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여름에 되게 상큼한 과즙 이런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쉐딩. 전 근데 평소에는 요즘 더 밝은 컬러를 더 많이 쓰고요. 이제 오늘처럼 촬영이 있는 그런 좀 특수한 날에는 이렇게 좀 어두운 컬러 같이 믹스해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브러쉬들도 이제 사이즈별로 이제 뭐 용도별로 가지고 왔고요. 브러쉬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저번에도 보여드린 그 투명 립밤이에요. 입 큰 제형이랑 되게 합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플럼핑 기능이 있어서 살짝 화하거든요. 참고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아이라이너. 저 이거 단종될까봐 무서워요. 포그 그레이 컬러고요. 겨울 다크 분들 중에서 너무 진한 블랙 라이너는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거 쓰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뷰러.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속눈썹 꼬리빗이고 속눈썹빗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큐티클 한 번씩 일어날 때 보습하려고 쓰는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또 저 향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또 향수를 들고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르라보가 이렇게 샘플을 팔아요. 이렇게. 그래서 막 또 굳이 막 공병까지 사서 돌아다니기 너무 귀찮을 때 저는 그냥 르라보 가서 이렇게 또 르라보를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르라보 떼누아 제품을 이렇게 하나 다 써서 또 하나 새로 샀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렇게 향수도 이렇게 미니미하게 들고 다닌다는 거. 자, 그러면은 아주 제 파우치를 탈탈 털었습니다. 탈탈. 마지막으로 여기서 제가 꼭 세 개의 제품만 가질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첫 번째는 이렇게 워낙에 이제 화장품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사실 재구매를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 입큰 이 크림슬레이크는 벌써 두 번 정도 재구매하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종 안 시키고 꾸준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아르마니 치크인데요. 이거 블러셔도 되고 섀도우도 잘 쓰고 있어서 간단하게 메이크업할 때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컬러 자체도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아 이거 하나로 메이크업 딱 간단히 끝낼 수 있어서 요즘 쉬는 날은 거의 이걸로만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요 베스트 제품으로 뽑고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제품은 미샤 픽서입니다. 속눈썹이 메이크업에서 나름 중요한 역할 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처지면은 메이크업 아무리 예뻐도 속눈썹 처졌을 때 아, 만선도 좀 떨어질 때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중요한 날은 무조건 꼭 이거를 같이 써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 이것도 필수로 너무 있어야 돼서 저는 이거를 마지막 템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우치 털기가 끝났는데요. 재밌으셨나요? 저와 비슷한 타입이거나 사용하는 제품들이 겹치는 타입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혹시 이제 제가 놓치고 있는 혹시 또는 제가 모르는 겨울 다크템들이 또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제 인스타에서도 종종 이제 8타입에 관해서 이제 게시글도 올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인스타로 놀러오세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만 안녕! . 원래 그냥 물 아니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앞머리가 진짜 퇴근 때까지 뽀송해서 차분하게 눌러주는 편이에요. 모든 립들은 다 이 립 펜슬이랑 써준다고. 이건 단독으로 발라줘도 예쁘고 안쪽에 깔아주셔도 예쁜데. 안녕하세요.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이자 유튜브 PD를 맡고 있는 지원실장입니다. 저희가 유튜브에 색조 분석을 할 때 많이 나오는 게 봄템이다 보니 아무래도 봄라이트 파우치도 많이 궁금해하셔서 오늘 제가 이렇게 혼자 나오게 됐고요. 제가 화장품도 진짜 좋아하고 유튜브도 되게 많이 보다 보니까 다른 뷰티 유튜버 분들 보고 영업당한 템도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진짜 잘 쓰는 템 위주로 오늘 가져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그러면 그 수많은 봄템 중에서 저는 대체 무슨 제품을 사서 잘 쓰고 있는지 이제 한번 파우치 털러 가보실까요? 우선 저는 22호 피부고 지성 피부라서 글로우 제형보다는 뭐 세미글로우나 세미매트를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 유튜브 보시다 보면 뭐 핑잘봄, 코잘봄 같은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저는 언제는 핑크가 예뻤다가 또 언제는 코랄이 예뻤다가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이 자주 바뀌는 편이라 그 중간인 피치 컬러감을 가장 자주 쓰는 편이고요. 제가 오늘 들고 온 파우치는 이렇게 두 개인데 하나는 뭐 색조, 하나는 도구 위주라 일단은 먼저 여기 복숭아 파우치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기초부터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제가 가지고 온 기초는 이렇게 두 개예요. 처음에 얘부터 보자면 이름은 에센스인데 그냥 토너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토너는 원래 그냥 물 아니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건 한 번만 발라줘도 진짜 속부터 꽉 채워준 느낌이라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제 모든 스킨케어의 시작은 이 허스텔러 베지 에센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너 같은 거 그냥 물 느낌 말고 더 지속력 있는 느낌 찾고 있었어요. 속수분 채워주는 거 좋아하시면 저는 이거 한번 테스트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소개시켜드릴 스킨케어템은 이 옹그리디언츠의 로션인데 이거는 유튜버 뽐니님께서 개발하신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로션 제품이라 이런 식으로 좀 짜서 쓰는데 진짜 소량만 짜도 이 정도 양으로도 얼굴에 전체적으로 다 바를 수 있는 양이 좀 되거든요.
얇게 넓게 좀 펼쳐주면서 흡수를 시켜주면 되는 제품이라 번들거리거나 무겁지도 않고 보습은 되는데 또 속광까지도 약간 올라오는 느낌이라 그냥 저는 바디로션으로도 잘 쓰고 그리고 화장을 안 하는 뭐 밤이나 아니면 선크림만 바를 때도 좀 잘 쓰는 편이라 뭐 얼굴이나 몸에 하나로 바를 수 있는 제품 찾는다 싶으시면 저는 이거 옹그리디언츠 로션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베이스 제품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름은 이게 파운데이션인데 전 이거를 프라이머로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예전에 한별님 아멜리 그 영상 올라온 적이 있고 사봤던 제품인데 이게 제형이 되게 좀 신기해요. 뭔가 푸딩 제형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몽글몽글하게 보여지는 제품이라 전 이거를 확실히 프라이머로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또 모공이 좀 신경 쓰이는 나비존이나 미간 사이에 이렇게 그냥 한번 싹 그어주고 둥글둥글 굴려주면 자연스럽게 모공이 메워지다 보니까 쿠션이나 파데 쓰기 싫은 날에는 이것만 써서 그냥 모공 메워주고 위에 파우더 처리해주는 식으로 피부 표현은 마무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머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것도 되게 추천을 드리고 베이스로는 이제 파운데이션은 어뮤즈 쿠션으로는 실리 제품을 잘 쓰고 있는데요. 일단 이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아침에 귀찮아서 쿠션을 쓰던 저도 파운데이션을 쓰게 만든 제품이기는 해요. 이게 손으로 그냥 펴발라주셔도 되는데 저는 손이 좀 더러워지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브러쉬로 같이 써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생기는 화대 브러쉬로 얘를 먹여주고 그냥 쭉쭉쭉 펴주시면 되는 제품이라서 가벼운 피부 화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잘 쓰실 것 같아요. 대신에 이게 이것도 여기 이렇게 보이시긴 할 텐데 이렇게 입구를 잘 막아놔도 이런 식으로 앞에 막히는 게 조금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만 조금 그냥 주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가벼운 거 좋아요. 그럼 저는 아멜리랑 어뮤즈 중에 하나 추천드릴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쿠션을 쓴다 그러면 이 실리 쿠션을 좀 잘 쓰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더 가볍게 하고 싶다? 그럼 어뮤즈. 좀 더 뭐 커버하거나 피부에 뭔가를 올리고 싶다? 그럼 실리 이런 식으로 좀 써주는 편이긴 하거든요. 얘가 이름이 진짜 찹찹 쿠션인데 정말 이름처럼 피부에 착착 붙는 느낌이라 입술이나 트러블 자국 좀 더 커버하고 싶다 하면 그냥 이 쿠션에 제일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엄청 두껍다거나 피부 화장이 벗겨진다거나 하는 느낌도 아니라서 밀착력 있게 되게 지속력도 길거든요. 내가 오늘 수정용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집 밖에 뭐 쿠션을 하나 들고 나간다거나 할 때는 무조건 이 실리 쿠션을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확실히 지성 피부다 보니까 저는 파우더 처리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앞머리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파우더를 얼굴 전체 안에도 이마는 진짜 꼭 해주는 편인데 그럴 때 완전 정착한 파우더입니다. 이걸로 기름을 잡아주면 앞머리가 진짜 퇴근 때까지 뽀송해서 지성인 분들 중에 아, 나 좀 이마에 쓸 파우더 찾고 있다 그럼 전 이거 완전 추천드려요. 이게 막 서걱거리지도 않고 진짜 기름만 싹 잡아주는 편이라 이거 다 써보면 프레스드 타입도 한번 써보려고요. 가루도 진짜 고와서 앞으로 가루형은 저는 이것만 쓰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섀도우 제품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사실 저는 막 팔레트가 정말 딱 제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서야 제가 잘 쓰는 컬러들 위주로 뭐 이거는 이제 이큰이랑 스톤브릭 팔레트를 섞은 거고 네, 이거는 뭐 롬앤에서 잘 쓰는 펄들이랑 뭐 다른 팔레트에서 좀 잘 쓰는 펄들 모아둔 거 혹은 브라운 컬러들끼리 뭐 라인 블렌딩 할 용도로 모아둔 거 그리고 뭐 삐아 제품들에서 제가 제일 잘 쓰는 뭐 펄들 모아둔 거 이런 식으로 딥팟에서 쓰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여러분들께 이거를 다 사라고 하실 순 없으니까 네, 그냥 팔레트가 하나로 된 것 중에 진짜 잘 쓰는 팔레트가 뭐여 하신다 그럼 저는 일단 무조건 이 피치거베라를 제일 추천드리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이게 구성이 지금 딱 보시면 처음에 베이스 있고 그리고 펄 두 개 가볍게 있고 뭐 블러셔나 베이스를 쓸 수 있는 컬러 중간 음영 컬러 그리고 마지막 라인풀 컬러까지 있어서 그냥 단계 자체가 제가 쓰기에는 가장 적합한 팔레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재윤님 영상 보고 구매를 했던 건데 진짜 저랑 쓰는 게 비슷한가? 네, 싶으실 정도로 되게 진짜 잘 쓰고 있는 팔레트라 나도 피부 뭐 22호, 23호다 너무 이런 건 나한테 티가 안 난다 하셨던 분들은 저는 이 팔레트도 좀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1번 컬러나 블러셔 컬러를 이렇게 깔아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중간 음영이 필요하다 싶은 뭐 이런 브라운이나 아니면 살짝 더 붉은 느낌 깔아주고 마지막에
라인까지. 네, 확실히 이 두 개가 조금 채도가 있어서 피부가 밝은 분들만 약간 양 조절 주의해주시면 되는 팔레트예요.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조합처럼 저는 확실히 좀 무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걸로 이제 무펄로 깔아주고 눈 밑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듀얼 제품들을 되게 잘 써주고 있거든요. 네. 팔레트도 재현님이 만드셨던 거고 이것도 이제 재현님이 만드신 거긴 한데 정말 다 제 돈 재산으로 네,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품들이고요. 그냥 이 안에서 진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 안에서 조금 그냥 몇 개를 좀 뽑아서 보여드리자면 내가 오늘 브라운을 썼다 그러면 저는 이거 Nothing을 제일 많이 써주고요. 그리고 내가 오늘 좀 더 코랄스럽게 메이크업을 했다 그러면 확실히 좀 더 코랄 컬러감이 있는 이 4호 살몬 베이지를 좀 써주고 있고 그리고 내가 오늘은 좀 핑크 메이크업을 했다 싶으면 이제 순서대로 이 3호 에블띵을 써주고 있어서 컨설팅 때도 이걸 좀 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듀얼 제품이다 보니까 반대쪽은 컨실러로 되어 있긴 하거든요. 제가 이 컨실러를 진짜 많이 써서 지금 앞에 세 개는 나오지도 않는 수준이고 뒤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만 남아있어서 저는 아마 이거 다 쓰면 컨실러만 좀 따로 사지 않을까 싶거든요. 나온 제품도 있으니까 얘가 아마 처음에 사면 좀 돔 형태로 둥글게 좀 나와있을 텐데 저는 피부가 22호라 이게 많이 올라가면 그렇게 저한테 예쁘진 않거든요. 조금 허옇게 보일 수 있어서 네,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쪽 면만 립스틱 모양으로 갈아가지고 좀 그냥 피부 결 따라 살살살 그어주시고 그리고 손으로 약간 펼쳐주면 훨씬 뭉침이나 끼임 같은 게 덜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 펄은 예쁜데 앞에 컨실러가 좀 끼임이 심해서 조금 손이 안 갔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돔 형태로 쓰지 마시고 앞쪽에 좀 깎아서 피부 결 따라 써보시면 진짜 안 끼이고 오래가요. 새로 나온 호수도 있잖아요. 코랄 스칼렛이 있는데 그 너무 궁금했는데 제가 사려니까 품절이 나서 촬영일 기준으로 아직 기다리고 있고 제가 그것도 구매해서 써보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또 따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중간 언더 점막에 저는 섀도우 말고 이런 식으로 라이너로 좀 써주는 편이긴 하거든요. 이건 이제 에이프릴 스킨 라이너고 아마 임보라님께서 전에 에이프릴 스킨이랑 같이 협업하셔서 만든 컬러로 좀 알고 있긴 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약간 붉은기가 있는 컬러라 언더 점막에 써주면 진짜 그냥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눈이 커져 보여요. 섀도우를 안 하고 그냥 마스카라만 가볍게 할 때도 이거는 꼭 써주는 편이에요, 눈 밑에. 네, 그리고 이제는 블러셔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서 정말 제 찐템이 나오긴 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 두 개를 힙팬을 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을 지금 새 제품을 쟁여놓은 상태인 건데 봄, 여름에는 일단 무조건 전 이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는 미샤의 발렛슈즈고 하나는 이건 에뛰드의 피치라떼 섀도우인데 미샤 제품이 조금 더 피치핑크면 에뛰드가 조금 더 핑크피치 느낌? 둘이 막 엄청 차이는 많진 않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에뛰드가 좀 더 노랗고 미샤가 좀 더 핑키한데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피치라떼가 섀도우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앞에 발렛슈즈보단 발색이 훨씬 세거든요. 나는 좀 치크를 그냥 가볍게 하는 게 좀 더 좋아. 나 오늘 약간 더 홍조 올라왔어. 그러면 발렛슈즈를 써주는 편이고 나 오늘 좀 더 치크를 강조하고 싶다. 그럼 피치라떼를 써주는 편이라 내가 완전 인간 봄라이트다 느낌을 내고 싶을 때는 진짜 이거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쓰고 있어서 봄라이트인데 좀 쉽게 볼 수 있는 제품 없을까요? 하시면 저는 이거 두 개 다 그냥 완전 추천드려요. 아 근데 나는 오늘 좀 더 여쿨 느낌을 내겠다. 물론 내가 쿨톤 아니지만 명예 쿨톤 느낌을 내고 싶다 할 때 제가 쓰는 거는 이제 이 어퓨의 PK07 이것도 진짜 유명했던 제품이잖아요. 이게 확실히 앞에 제품들보다는 훨씬 더 뽀얗고 제가 웜톤이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는 좀 더 하얗게 올라오는 것도 있기는 해요. 당연히 컬러감이 그렇다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이 바르면 약간 창백해지는데 그럴 때 이제 앞에 썼던 제품들을 살짝 올려주면서 중화를 시켜주기도 하고 여름이신데 혹은 뭐 봄 느낌을 내고 싶다거나 봄인데 여름 느낌을 내고 싶어야 하면 저는 이것도 완전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핑키한 게 나왔으면 봄이면 이런 느낌의 코랄도 하나 나와줘야죠. 앞에 보여드렸던 피치라떼랑 사실 느낌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실제로 볼에 올리면 저는 피치라떼가 좀 더 핑크 느낌이고 얘가 훨씬 더 코랄 느낌이긴 해요.
내가 오늘 뭐 인간 귤 느낌이나 아니 뭐 인간 살구 느낌을 내고 싶다 할 땐 전 이걸 제일 많이 써주고 있고, 이게 지금은 조금 많이 날아가 보이는데 채도감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엄청 밝으시거나 홍조가 있다 싶으시면 이게 좀 붉게 올라오실 수 있어서 양 조절을 좀 같이 해주시면 좋고, 저는 진짜 그냥 이 안에서 뭐 이렇게 써줄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써줄 때도 있고 그때그때 맞춰서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 봄, 여름 블러셔는 일단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가을, 겨울에는 뭐 쓰세요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는 이 쉐딩 제품을 써주는데, 블러셔 속인데 쉐딩이 왜 나오나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서 소개드린 제품들이 확실히 좀 더 뽀얗고 흰기가 많다 보니까 아, 가을, 겨울엔 좀 더 내가 차분한 무드를 내고 싶다 할 때 이제 저는 이 쉐딩을 써서 좀 더 차분하게 눌러주는 편이에요. 이거를 저는 이 피카소 올레지오니 브러쉬랑 좀 같이 써주는 편인데, 이게 또 양을 너무 많이 올려주면 쉐딩이다 보니 조금 뭐 텁텁해 보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밝은 부분 위주로 좀 이렇게 그냥 가볍게 묻혀주시고, 볼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톡톡톡 얹어주면 한 한두 번 정도 얹어주시면 이 컬러감들이 약간 다운되면서 좀 차분해지거든요. 채도는 좀 낮아지면서. 그래서 너무 어두운 부분 쓸 필요 없이 그냥 이 밝은 부분만 써서 깔아주면 자연스럽게 차분해지다 보니까 가을 겨울에 좀 차분한 블러셔 찾으시는 것보단 저는 그냥 이런 집에 있는 쉐딩 제품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색조 중에서 립을 한번 추천을 좀 드릴 건데요. 제가 요즘에 립 같은 거는 약간 우리 인스타에서 보는 것처럼 립 펜슬 써주고 이제 안쪽에 약간 글로시 제품 써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느낌으로 좀 잘 쓴 제품들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일단 저는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것도 이제 노베브 제품인데 재윤님이 봄라이트셔서 그런지 저는 노베브 제품들이 저한테 되게 잘 맞다고 느껴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뒤에 제가 쓸 모든 립들은 다 이 립 펜슬이랑 써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봄 제품보다는 확실히 좀 뽀얗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저는 다른 봄 제품들은 쓰면 약간 허옇게 보여서 오히려 이 제품이 저한테 가장 잘 맞는 편이긴 했거든요. 제 피부톤이랑도. 그래서 이렇게 좀 갈아가지고 이렇게 립스틱처럼 넓은 면으로는 아랫입술을 전체적으로 펴주고, 위에 뾰족한 면으로 채워서 윗입술이나 템이랑 터치가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써주고 있어서, 저는 이렇게 오히려 펜슬보단 두껍게 나온 제품들이 오히려 활용도가 높은 느낌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22호, 23호 봄라이트인데 조금 인스타 느낌 내고 싶다 그럼 전 이거 완전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게 지속력도 진짜 좋아서 양치하고 나서도 틴트는 지워져도 이건 안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지속력 중요시한다면 전 이것도 완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전 이렇게 립 베이스를 깔아준 후에는 워터벨벳 제형들 있잖아요. 좀 촉촉했다가 나중에 마르는 제형을 이제 베이스로 좀 자주 써주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개발했던 제품의 샘플을 사실 제일 잘 쓰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가을 미트 타깃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그 앞 샘플들이 밝다 보니까 봄 컬러로 뽑혀서 탈락해가지고 제가 잘 쓰게 된 컬러감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많이 써가지고 지금 뭐 이것도 그렇고 진짜 다 많이 써서 이제 거의 나오지도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확실히 얘도 막 화사하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22호 피부다 보니까 이런 거를 저는 립베이로 썼을 때가 훨씬 더 좀 자연스러운 느낌은 있었거든요. 얘는 정말 제가 이제 남은 게 두 개밖에 없어서 이런 컬러감을 제가 너무 찾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찾으면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노베브 제품을 이렇게 같이 써주면 진짜 컬러감도 비슷해서 되게 착 붙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두 조합으로 일단 입술에 발라준 다음에 봄, 여름에 안쪽에 좀 잘 써주는 컬러는 이제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일단 제 원픽은 요즘에 이 데이지크거든요. 얘가 저희가 저번에 유튜브 아마 쇼츠로도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던 아마 제품일 텐데, 이게 진짜 피치핑크 느낌으로 너무 예뻐요. 이건 단독으로 발라줘도 예쁘고 안쪽에 깔아주셔도 예쁜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광이 올라오는 게 정말 너무 예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완전 그냥 화사한 느낌이라 저는 그냥 화사한 느낌 좋아해요, 혹은 이런 핑크 뭐 피치 느낌 찾고 있어요, 그럼 일단 저는 무조건 이 컬러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 혹은 난 오늘 좀 더 코랄 느낌 내겠다 할 때 잘 써주는 거는 이제 이거 롬앤의 솔티 피치거든요. 컬러
촉촉함이 확실히 앞에 데이지쿡보단 조금 더 노라면서 쨍한 느낌도 있고, 그 특징이 이 롬앤 제품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진해져요. 얘는 바르실 때 너무 많은 양을 쓰시지 마시고 그냥 소량으로만 깔아주시는 걸 좀 제가 추천드리긴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2023 상반기 인생립으로 추천드렸던 봄립 중에 이거 조이풀이 있거든요, 라카이. 일부러 그때랑 좀 안 겹치게 하려고 제가 좀 다르게 들고 왔었는데, 조이풀보다 조금 더 진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아, 나는 조이풀보다 좀 더 복숭아 느낌 났으면 좋겠어, 그럴 땐 전 솔티피치도 써줄 때도 있어서, 일단 봄에는 이렇게 다섯 개 조합 안에서 뭐 이렇게 써주던 이렇게 써주던 이렇게 써주던 이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을 겨울에 쓰는 워터벨벳 제품은 저는 봄 라이트다 보니까 가을 뮤트로 살짝 더 내려가거든요. 핑크 느낌은 내있다, 베이지 느낌 누디피카으로 왔다 갔다 하면 써주고 좀 있고요. 대신에 이게 확실히 가을 뮤트 컬러감이다 보니까 봄 라이트인 저한테는 조금 이게 어둡게 올라올 때도 있어서 양을 막 너무 많이 올리진 않고 얇게 한두 번씩만 발라주고 있는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 글로시의 차분한 버전을 찾는다 그러면 저는 이것도 진짜 그냥 글래스팅 워터 틴트란 이름처럼 광이 너무너무 예쁜 제품이라서 이것도 그냥 얘 단독으로만 발라줄 때도 있어요. 장미를 말리긴 했는데 막 너무 바싹 말려서 회색 느낌인 게 아니라 반쯤 말린 느낌으로 조금 차분해진 느낌인데, 얘가 근데 단종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라인 자체가. 그래서 아, 이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았던 게 이제 누즈 제품이거든요. 앞에 보이시는 이게 롬앤 글래스팅 틴트고 이게 이제 누즈 제품인데 두 제품이 진짜 거의 비슷해요. 그냥 광 정도 차이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시간이 지나면 이 누즈 제품이 조금 더 어두워지는 편이라 양 입술에 바르실 때는 전 이거는 조금 덜 발라줘도 되거든요, 양을 조금 더 줄여서. 가을에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쓰거나 뭐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가을엔 이렇게, 봄에는 이렇게 써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오늘 화장도 안 할 거고 그냥 립 펜슬 여러 개 바르기도 귀찮아 할 때 이제 써주는 두 가지 제품도 가져왔거든요. 얘도 뭐 핑크 하나, 약간 코랄 느낌 하나 이렇게인데, 핑크 느낌을 원한다 할 때는 써주는 게 이 라카 허밍이고, 그리고 좀 더 베이지 느낌을 내고 싶어요 할 때 쓰는 거는 페리페라의 심장 보드 컬러거든요. 진짜 그냥 입술색만 자연스럽게 바꿔주는 느낌이라 피부가 밝은 분들한테는 가을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확실히 결 자체가 앞에 거는 조금 더 채도가 있고 여기는 좀 더 차분하고 여기는 좀 더 저한테는 채도가 떨어진 느낌으로 밝아요. 저의 1년치 립은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색조도 보여드렸으니까 그냥 도구 같은 느낌도 가볍게 그냥 한번 보여드리자면, 나머지는 그냥 거의 다 브러쉬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막 속상 묵상 이렇다 보니까 속눈썹에 조금 집착을 하거든요, 컬 같은 것도. 뷰러 고무가 카이건데 이 보라색이 되게 좋거든요. 뷰러 고무 때문에 가끔 안 올라간 일도 있으니까 고무 바꾸실 땐 저는 이것도 좀 추천을 드릴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큐티클 펜으로 제가 거스러미가 좀 잘 일어나는 편이라서 네이버에서 이건 한 990원? 1000원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냥 가볍게, 이거 향 여러 개인데 전 달달한 걸 좀 좋아해서 복숭아 향으로 사가지고 좀 쓰고 있고요. 그리고 눈썹은 이거 이제 민스콧잎 영상 보고 샀던 건데 하나는 3호 그리고 하나는 5호예요. 제가 눈썹 숱이 막 엄청 많은 편도 아니고 조금 빈 부분도 있어서 5호로 일단 전체적으로 그려준 다음에 3호로는 빈 곳이나 결만 그려주는 식으로 같이 써주고 있고, 발색도 되게 잘 돼서 이거 좀 눈썹 잘 지워진다 혹은 나도 눈썹 숱 많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완전 추천드리는 브로우고요. 이건 향수인데 이건 파는 건 아니고 이제 멜팅피라고 향수 그 조향사분이 계세요. 거기 가서 제가 만든 향이고, 제가 또 약간 케이팝 처돌이라 오프라인 콘서트를 가고 싶은데 그냥 그 공기 느낌으로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저랑 그때 같이 가서 만든 향입니다. 그리고 또 뭐 나머지는 뭐 블러셔 브러쉬나 아니면 뭐 아이 브러쉬나 이렇게 도구들로 갖고 다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봄라이트 타입인 젤 파우치를 털고 왔는데요. 정말 1년 내내 쓰는 제품만 털어온 거라 이 안에서 단종이 되지 않는 이상 변함이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리스트 중에서 뭐 아쉽게 탈락한 템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단종돼서 아쉬운 템들은 나중에 제 인스타그램에도 올릴 예정이니까 많이들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셀카 찍을 때는 화사하다 느낌 드는 거 있죠? 완전 예쁜 핑크빔으로 보여요. 제가 안 만들었어도 전 잘 썼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쁘니까. 근데 저는 이거 다 쓰면은 또 살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지나방입니다. 오늘은요 뭘 할 거냐면요, 오랜만에 제 파우치 털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저희가 영상을 한번 보니까 영상 21년도에 올라간 제 파우치 털기 영상이 거의 마지막이더라고요. 또 파우치 털기 한번 더 해달라고 단종이 워낙 많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한번 오늘은 제 파우치 털기 영상을 하려고 오늘 영상 가지고 왔고요. 자, 그럼 바로 이제 파우치 한번 털러 가볼까요? 자 여러분, 갑자기 왜 쇼핑백이 등장했나 싶으시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화장을 차 안에서 할 때가 좀 많고, 실제로 저는 가방 안에 파우치를 따로 들고 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략 베이스랑 막 이런 거를 가방에다 막 그냥 넣어서 다닙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 뒤적뒤적해서 찾아서 메이크업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리얼하게 진짜 이거 실제로 제가 들고 다니는 거 이제 갖고 왔어요. 자, 그래서 보여드릴 건데 우선 여러분 베이스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선크림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쓰는 선크림, 메이크업 전에 선크림 쓰는 것들은 원래는 달발 썼어요. 근데 이제 거의 다 쓰고 이래서 요즘에 이거 쓰는데 엄청 촉촉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토리든 잘 쓰고 있습니다. 달바랑 사용감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로션 바르고 그 선크림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즘 또 잘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 프라이머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요렇게. 요렇게 생겼고 약간 핑크 색깔? 좀 반투명의 핑크 색깔 빛이 나는데 이게 제가 인스타에 하도 모공을 가려주는 걸로 그 광고가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사봤거든요? 근데 엄청 좋아 이건 아니지만 나쁘지 않다? 큰 사람들을 가려주진 않지만 어느 정도 모공이나 결을 잡아준다? 그래서 좀 모공이나 이런 거 신경 쓰이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요거 잘 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제가 사용하는 지금 제품이 뭐냐면 파운데이션 세 가지 종류예요. 이거는 수정용으로 쓰는 제품이고 VNA는 얘네 두 개는 메인으로 쓰는 제품인데 둘 다 좀 촉촉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마무리감은 조금 매트하게 되고요. 전 어쨌든 볼 쪽은 지성, 그리고 T존 쪽 이런 데는 오히려 되게 건성에 가깝거든요. 신기하게 전 T존이 지성이 아니라 T존이 건성이에요. 그리고 볼 쪽만 딱 지성 피부라서 복합성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요 제품들이 그래서 저한테는 마무리감도 그렇고 너무 건조하지 않아서 좋았던 제품들이고요. 무엇보다도 제 피부와 컬러감이 아주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요즘 주로 쓰고 있고, VNA는 아마 제가 저번에 영상 소개할 때 아마 언급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건 1호를 쓰는데 사실 이 1호는 저한테는 조금 밝은 제품이에요. 전체를 다 펴바르면. 그래서 이 제품을 집에서 좀 써준 다음에 얘로 나와서 수정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도 커버력이 좀 좋은 제품이라서 중앙 부위에, 얼굴 중앙 부위에 좀 커버해주기 좋은 제품이고, 이게 피부랑 똑같은데 그 위에다가 또 얘를 한 번 더 이제 중앙 부위에다가 한번 발라주면 커버력도 높아지면서 조금 더 화사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베이스를 한 다음에 좀 기름기가 올라올 때는 요 구찌 파우더를 제가 이용해서 좀 잡아주는 편이거든요. 투명 파우더들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걸 왜 좋아하냐면 발림 자체가 좀 균일하게 잘 발리는 데다가 뭐랄까 그 모공 끼임이나 이런 게 별로 없는 느낌? 그러니까 좀 텁텁하게 마무리되지가 않아요. 근데 다른 브랜드의 이런 가루 파우더들은 사실 저는 바르고 나면 너무 텁텁해서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무겁다고 해야 되나? 좀 무겁고 건조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얘는 진짜 얇고 가볍게 발리는 데다가 사용감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거를 제 지인들한테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얘가. 그래서 선물을 꽤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들 이거 되게 좋다고 얘기해 주셨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립인데요. 제가 립을 몇 개를 갖고 왔냐면 자, 매트 립 이렇게 세 개 갖고 왔고요. 촉촉이 립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 근데 진짜 제 최애만 골라온 거거든요. 진짜로? 진짜로? 저도 매트한 걸 쓰고 싶을 때가 있고 촉촉이를 쓰고 싶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매트한 걸 쓰고 싶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거, 이게 딱 저한테는 MLBB예요. 이거 하나만 바르면 제 입술이랑 너무 똑같아서 아예 안 바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장 MLBB로 잘 발라주고요. 그리고 이 입큰, 이건 제가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잘 쓰거든요. 이거 위에다가 얘를 안쪽에 딱 그라데이션 해주거나 아니면 이것만으로도 풀립을 바르기도 합니다. 근데 주로 얘는 지속력 때문에 저는 좀 손이 많이 가는 애라서 이걸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이 MLBB 같은 애들 요거 두 개를 발라주고, 이 위에다가 글로스 좀 건조할 때 필요하다 싶으면 이제 나머지 애들을 발라줘요. 얘 같은 경우엔 저한테 그냥 아예 발색이 안 되다시피 하는 투명 글로스라서 얘네랑 또 궁합이 좋아요. 매트립이랑. 그래서 얘는 디올 거 글로스 자주 쓰고요. 그리고 좀 생기 있다 쉽게 바르고 싶을 때는 요 세 개를 자주 씁니다. 근데 원래 제가 핑크로도 되게 잘 쓰고 있는데 핑크로는 거의 저한테 너무 바른 듯 안 바른 듯이어서 라잉락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진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제품 좀 화사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라서 일부러 이걸 좀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무지개 멘션 원더, 이것도 제가 바르면 조금 채도가 있긴 해요. 근데 왜 영상 찍을 때나 사진 찍을 때, 셀카 찍을 때는 화사하다 느낌 드는 거 있죠. 오늘 제가 그래서 일부러 좀 화사한 거 류, 그 다음에 좀 자연스러운 류, 매트 류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얘네까지는 화사한 거.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이 에스쁘아 CEO 핑크 이 제품도 저한테 좀 화사하게 발리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얘까지는 화사한 거, 얘는 그냥 글로스. 그리고 얘는 사실 저한테 좀 진하기도 하고 살짝 어두워요. 그래서 얘는 전체 풀립으로 바르기보다는 얘네 있죠. 얘네 MLBB 같다고 했던 거. 얘네들이랑 좀 섞어서 이 안쪽에다가 발라주는 용도로 사용하고요. 얘도 진짜 자연스럽게 발리는 제품입니다. 저한테는 어뮤즈 듀틴트 헬시모브. 근데 이게 제가 올리브영에서 살까 말까 되게 고민했던 제품이었어요. 왜냐하면 올리브영의 테스터에 나와 있을 때는 회기가 엄청 많이 들어간 완전 여름 뮤트 핑크 같고 발랐을 때도 좀 어둡다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컨설팅을 많이 하는 데다가 이 제품의 특성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거 테스터로 나와 있어서 좀 어두워져서 색 변색됐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온갖 원래 본통을 까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속는 셈 치고 하나 샀거든요. 근데 역시나 발랐더니 딱 저한테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또 샀는데 요즘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추천드린 이 제품들 중에서도 내 피부가 22호보다 밝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진하거나 어둡다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말씀드렸듯이 피부가 22호이기 때문에 요 제품들을 발랐을 때 제일 자연스러우면서 화사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랑 피부톤 비슷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무지개 멘션 원더, 그리고 이게 제가 조금 저한테 어두웠다가 한 거. 그래서 풀립보다는 안쪽에 바르는 용도. 저한테는 확실히 좀 어둡긴 해요. 그리고 얘는 제가 바르면 진짜 자연스럽다고 말씀드렸던 어뮤즈 제품. 요거는 정말 저한테 MLBB. 이것도 거의 다 썼어요. 지금 한 세 통째 쓰고 있거든요. 그냥 제가 바르면 완전한 MLBB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안 바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제일 연할 거예요. 이 스윗모브랑 이 포쉬랑 진짜 비슷해요. 이 두 개가. 그리고 얘는 이제 제가 만든 입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술에 되게 형광등 켜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몇 번을 발색하는지에 따라서 느낌이, 입술의 느낌이 좀 달라져요. 사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이 립 있잖아요. 이게 제가 평소에 유튜브 촬영 때도 가장 잘 바르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립 뭐 바르셨어요? 물어보시는데 거의 여기 안에서 다 바르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름 라이트이신 분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립이 더 있었는데 얘기를 안 했네요. 이건 립밤이에요, 립밤. 이렇게 보면 투명색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투명인데 이렇게 바르고 나면 되게 자연스럽게 핑크빛으로 올라와요. 보이세요? 그리고 그 맛도 딸기 맛이거든요? 아, 냄새 너무 좋아. 그래서 자꾸 사탕 먹는 느낌? 츄팍주스 딸기 맛 사탕 먹는 느낌이 나서 생얼에는 아무래도 립이나 틴트 같은 거 바르기 좀 그렇다 싶을 때는 이거 하나만 발라주고 있고, 맨솔레담 립은 제가 그때 일본 출장 갔을 때 왕창 사와가지고 그냥 파우치에다 넣고 하나씩 이제 쓰고 있는 제품인데 이것도 역시 좋습니다. 자, 섀도우.
근데 제가 의외로 섀도우를 여러분 많이 안 써요. 오늘은 이거랑 이거 두 개 섞어서 발랐어요. 릴리바이레드 앞줄 있죠? 앞쪽 좀 베이스로 바르고 이제 마무리 음영으로는 제가 요 입큰 거 요거 5, 6, 7, 8, 9번을 좀 위주로 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겨울 시즌에 좀 많이 써요. 그리고 여름 시즌에는 조금 더 요렇게 앞쪽이랑 그 다음에 삐약 거 쿨루드 있잖아요. 쿨 스탠다드 그거를 봄, 여름 시즌에 좀 더 이제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썼었고 요즘에는 조금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좀 여기 아래쪽 위주로 좀 더 어둡게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섀도우는 의외로 이렇게밖에 안 쓰고요. 블러셔가 이제 쓰고 있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모브에이즈는 또 워낙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좀 차분하게 저한테 이게 화사하진 않아요. 그래서 좀 차분하다 싶은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요즘 이제 좀 추워져서 이거를 다시 꺼냈고요. 좀 더 제가 영상 찍거나 화사하게 쓰고 싶어요 할 때는 이걸 더 씁니다. 사실 채도가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22호 피부이기 때문에 너무 쎄한 걸 쓰게 되면 발색이 제 피부에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는 그걸 써도 그냥 화사하다 뭐 안 발라는 느낌이지만 영상 찍을 땐 그렇게 하면 너무 밋밋하고 쌩얼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쓰는 제품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도 이걸로 블러셔 한 거거든요. 이거는 윗줄도 너무 하얘서 이것보다는 약간 중간이나 아래쪽을 쓰지만 조금 더 화사하게 하고 싶은 날에는 아예 다 믹스해가지고 사용해주고 있는 제품입니다. 케이스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가 블러셔 네 가지 종류고 얘는 하이라이터예요. 이거 핑크빔이거든요. 얘는 이렇게 발색하면 완전 예쁜 핑크빔으로 보여요. 보이시나요?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완전 예쁜 핑크빔으로 보이는데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휴대하기도 좋고 사이즈도 좋고. 그래서 이거 하이라이트는 핑크빔을 위주로 쓰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물어보는 속눈썹 있죠? 속눈썹은 바로 이것을 쓴답니다. A형 속눈썹을 많이 쓰는데 A형 속눈썹은 브랜드 상관없이 그냥 검색하셔서 제일 싼 거 나오는 거를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거나 좀 더 저렴한 A컷 속눈썹이나 저는 크게 차이점을 모르겠더라고요. 보통 저는 10mm, 11mm를 주로 쓰는데 요거는 지금 10mm로만 다 모여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요거를 붙였어요. 조금 더 데일리하게 하고 싶을 땐 10mm, 좀 더 화려하게 하고 싶을 땐 11mm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꺼낼 거냐면 근데 제가 이렇게 진짜 들고 다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쪼매서 들고 다니는데 우선 여러분, 눈썹입니다. 눈썹은 저 이거밖에 안 써요. 제가 이걸 낸 다음부터는 정말 이것밖에 안 써서 저 지금 이거 세 개째 쓰고 있거든요. 저도 사서 써요. 이거 말고는 다른 걸 아예 안 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컨실러 뭐 쓰세요? 뭐 요거 써요. 더샘 커버 컨실러 펜슬 1.5 내추럴 베이지. 근데 제가 왜 이런 스틱 타입의 컨실러를 쓰냐면 붓 타입이나 아니면은 그 봉으로 된 타입은 너무 양도 많이 나오고 두껍게 발리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정말 미세하게 힘 조절을 해주면 정말 얇게 커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주로 쓰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커버하고 싶을 때는 요거 더샘 거. 근데 지금 보시면 되게 많이 썼어요, 컨실러. 그죠? 많이 쓴 거 여러분. 여기 많이 쓴 거 보이시죠? 그리고 얘는 여러분 홀리카 쌍테라이너거든요. 이거는 애교살 그려줄 때 쓰는 제품. 발색이 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이지도 않죠? 근데 이거를 눈 밑에 그리면 생각보다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애교살로는 이거 두 개.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안 만들었어도 전 잘 썼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쁘니까. 하나는 무펄이고요. 하나는 펄이 있는 제품. 이렇게 두 개를 레이어링해서 써주면 아주 데일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예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이라이너. 하나는 애쉬 브라운을 쓰고요. 하나는 조금 더 진한 브라운. 왜냐면 이게 저한테 조금 연해요. 얘가 이렇게 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제 눈에는 조금 연하게 느껴져서 얘를 바른 다음에 얘가 좀 더 진하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한 번 더 얇게 이런 식으로 그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써주고 있습니다. 마스카라는 아무거나 쓰는데 주로 그냥 페리페라 거 지금 쓰는 거 가지고 왔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눈 글리터입니다. 조금 더 자잘한 글리터는 네이처 리퍼블릭 거, 그리고 조금 더 큰 글리터는 디어 달리아 거고요. 유튜브 영상에서 좀 눈 밑에 글리터 큰 거 나온다 그러면은 거의 다 이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중앙 부분이 지금 다 비었어요. 다 써가지고
그래서 지금 얘도 3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다 쓰면은 또 살 거예요. 그리고 얘는 립펜슬. 근데 사실 얘가 쿨하진 않습니다. 엄청 자주빛은 아니고 딱 중간 핑크인데 너무 푸른 걸 립 라인으로 바르면 보라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쓰면은 그냥 입가 부분 정리되면서 오버립 되어 있는 느낌이 나서 요거를 자주 쓰고요. 이거 사실 립 라이너 대용 그림자로 쓰라고 나온 건데 이거를 저는 눈 밑에 가끔 애교살 그릴 때, 대충 그릴 때 이거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름 유용하게 제가 잘 가지고 다니는 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자, 어떻게 영상 좀 잘 보셨나요? 저희가 뭐 기존에 제가 쓰던 것도 있지만 좀 새롭게 바뀐 것도 되게 많아졌죠. 그리고 좀 새로워졌죠. 그래서 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저랑 아마 쓰는 템들이 좀 겹치는 여름 라이트인 분들이거나 혹은 저랑 피부 톤이 같은 22호 여름 라이트 타입이신 분들이라면 아마 조금 공감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랑 같은 여름 라이트 타입이면서 또 22호 피부를 가진 여러분들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템도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댓글로 공유 많이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